여러분은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영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영화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그냥 겨울 영화 있잖아요. 전형적인 겨울 영화, 뭐 러브레터라든가, 그렇죠. 약간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렇죠. 뭔가 약간 그 사랑과 뭔가 그런 좀 아련함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그렇죠, 그런 영화들, 이런 게 좀 겨울에 어울리는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다, 이건 또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의견이 나왔었던 게 최PD님 같은 경우에는 더맨더머 어떠냐, 더맨더머 어떠냐, 또 뭐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겨울왕국 얘기했었고요. 겨울왕국이요. 네. 그렇죠. 여기가 대박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예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면은 약간 그 화재 관련된 어떤 딥임팩트라든가 약간 분노의 역류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거는 매드맥스 얘기했어요. 아 맞아요, 매드맥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생각을 해본 게 아예 인행 친행으로 더 추운 걸 설정해서 지금이 그나마 따뜻한 걸로 느낌 어떻게 했냐 해서 투모로우 제가 추천해드렸죠. 하나도 했어요. 설국열차. 네, 설국열차 이런 거. 아, 저렇게 거의 멸망 직전까지 추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 따뜻하다? 거구나. 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닌가. 투모로우. 저거 보고 나면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아직까지 도서관에 있는 책 꺼내갖고 태워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지금 네이버 나우라는 곳에서 네, 그 응수 선생님 있죠? 네네, 김응수 선생님. 네, 묶었다 블로가. 네.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네이버 나우에서 응수 시네라는 네, 그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응수 시네, 그 시네가 이제 영화의 그 시네인 맞아요. 거죠? 응수 시네. 네. 네, 맞아. 그래서 응수 시네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제가 그게 나온 거예요. 네, 겨울 따뜻하게 만든 영화. 뭐, 어떤 영화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렇죠. 저는 분노의 영류와 롤랜드 홀리 감독의 투모로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행치네. 아, 정말 별로다. 이게 도와주는 건지 방해를 하는 건지. 네, 금요일 응수 씨네 정은 밴드 출연하는 그 시간대 많이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가서 무슨 얘기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테일러 시리즈 진행해 보겠습니다. 6182고요. 네, 이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이 축구판에 사용되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이플이 사용되는 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6 시리즈는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자주 볼 수 있는 모델들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이잖아요. 8. 요게 뒤쪽에 붙는 8은 테일러의 가장 큰 바디라인인 그랜드 오케스트라 모델. 제가 안았는데도 크죠. 이게 지금 뭐 두께도 기본적으로 일단 106cm의 전장에 두께가 118이기 때문에 기타 중에서는 가장 뭐 깁슨으로 치자면 이제 뭐 그랜드 점보 뭐 이런 느낌의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랜드 오케스트라 바디에 메이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조금 사운드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기타들과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6시리즈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개 정도 최근에 했었는데 2018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2018년도에는 614 시리즈를 했네요. 요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 우리가 익숙한 그 사이즈죠. 그래서 요 모델은 또 커드웨이도 들어가 있어서 504만원짜리 모델이었고요. 그때 명호씨는 호쾌한 장비, 저는 테일러에서 만든 마틴 기타, 그래서 8.5, 8.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했었던 614CE 같은 경우에는 요 빌더스 에디션이랑 570만원으로 가격이 좀 높았는데요. 요건 테일러의 벵갈 호랑이, 저는 빌더스 동방박사 에디션, 그래서 9.0, 9.0 느낌이 좀 더 다 강한 장비. 네, 막 동방박사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5월에 했던 652CE가 있었네요. 12년이네요 652인 거 보니까. 요건 652만원이었고요 명호씨는 한지붕 12가족, 저는 유소년 대표팀, 이래서 7.5, 뭔가 많았나요? 네,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요건 12년이다 보니까 조금 뭐 번외로 치고요. 자, 오늘 6182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일단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커드웨이는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이고요. 가격은 547만원입니다 Made in USA, 106cm 전장, 무게는 2.33kg, 두께는 118mm, 부프리티 글래는 75mm입니다. 그랜드 오케스트라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상판 시티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메이플입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가 바디에 사틴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하드락 메이플,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 그리고 새들은 미카르타.
너트너비는 44.45mm고요.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레까지 있고요.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입니다.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막 튀진 않지 않나요? 그 항상 테일러를 보면 그 중음에 막 깡깡거리는 사운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날카롭진 않은데 일단 거대하고 양이 많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맞아요. 왜 뭐 이런 걸 쳐서 그런데 우리 평소에 치는 열린 걸 한번. 일단 좀 확 거대하죠. 세기 많이 광활한 느낌이 맞아. 들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데요. 사운드가 뭔가 넓고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막 금이 환영하고 있는 대군의 느낌.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나폴레옹인데?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어떤 거 쳐볼까요? 조금 단촐한 거? 단촐한 거? 네, 단촐한 걸로 한번 해보죠.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니까. 네네네. 근데 6번 줄이 확실히 이제 제일 굵은 줄이고 통이 크다 보니까 울리는 게 조금 달라요. 그죠? 그죠? 6번 줄 딱 들어갔을 때만 네,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요런 사운드입니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앰프 사운드가 조금 관건이죠. 어떻게 될지. 네. 아까 처음에 쳤던 거 한번 가볼게요. 생각보다 그냥 쳤을 때보다는 앰프가 좀 더 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뾰족해졌어요. 앰프도 맞아요. 네. 그 광활한 느낌보다는 약간 더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네네. 그리고 확실히 저는 그 테일러의 그 약간 중음역대 강함이 좀 많이 완화된 느낌이에요. 미드를 좀 빼볼까요? 비트를 뺀다고 될 사운드가 아닌데. 정체성과도 같은 그 날카로움이 있어요. 이거 하이를 지켜줘야 되네요. 좋습니다. 사운드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좋아요. 소리는 그러니까 메이플에다가 이 그랜드 오케스트라라는 게 워낙에 조합이 특이해서 그렇지 사운드 자체가 막 너무 막 이상하거나 혹은 너무 장르 편향적이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되게
넓고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엣지가 있는 되게 독특하면서도 좋은 사운드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이거는 메이플은 워낙에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뭐 좋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뭐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메이플이라고 해서 너무 뭔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사운드가 날 거라는 선입견은 조금 버리고 보면 어떨까? 뭐 그 정도는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메이플 노래를 사운드 노래를 좀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내가 질문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봐 이 사람아. 참네. 뭐 들려줄 건데? 이렇게 진행할 거야? 제대로 해 다시. 이렇게 할 거야. 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네, 7-14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7-14 듣고 오겠습니다. 뿅. 충분히 들었네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7-14까지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팝적인 그 반주 기타로서보다는 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그런 느낌의 핑거 스타일 독주 기타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그런 기타가 전역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다른 그 악기들이랑 특히 보컬이랑 같이 엮였을 때는 뭐랄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밸런스 메이킹을 하는데 최적화된 악기는 아닌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매력이라면 저음인데 이제 그 밴드 안에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갔을 때는 얘 장점은 깎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이제 독주 기타로 사용을 했을 때는 최대한 그런 매력을 살리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연주곡들 치기 좋은 기타인 것 같습니다. 정리 잘하시네요. 네, 연주곡은 맞아요. 엄청 좋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영웅 씨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벵갈 호랑이 뭐 장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랄까
광활한 푸른 초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막은 아니고 이렇게 사막이 막 뾰족뾰족하고 막 덥고 이런 느낌 아니고 설산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추운 깡깡거리는 사막 사운드도 아니고 약간 드넓은 초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넓은 초원이라고 들었어요. 드넓은 초원이요? 저는 이제 뭐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스트로크 할 때에는 막 다 같이 막 군대가 막 우와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그런 느낌의 스트로크도 물론 멋있긴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매력 포인트가 딱 나오는 그런 거는 그 핑거스텝 독주를 했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다 같이 군대로 갈 때도 너무너무 좋은 군대이긴 하나 이 사람은 사실은 일기토에 특화된 1대1에 최적화된 장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나차나 이루어질 정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군대를 이끄는 것도 너무 좋지만 실제로는 1대1이 최적화된 장수다. 그래서 저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아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네, 8.5, 8.5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814C입니다. 575만원. 이게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성비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플래그십이라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 중에 테일러 중에 유일한 인디안 로즈우드 시티가스 브루스타 전통의 강호 전통의 강호 스펙이죠. 자, 814 역시나 드림 기타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81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